안녕하세요. 필립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코인은요. 바로 수위 코인이고요. 자, 이제 수위 코인과 관련한 기사와 차트를 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고요. 선물 트레이더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10만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110만원, 이거는 제가 언제 한 거냐면요, 10월 30일에 이더리움 ETH 롱을 잡아가지고 제가 한 20분 만에 번 게 110만원입니다. 왜 20분 만에 나왔냐면요, 그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제가 20분 만에 나왔었고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10월 30일 차트 보시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대로 그냥 올라간 만큼 그대로 다시 꽂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네, 이 선물 트레이딩으로 나는 수익이 저의 모든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수위라고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번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거 제 개인 번호 맞아요. 제 명의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 개인 번호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2716-0498 이쪽으로 저한테 수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제가 상담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직접 회신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금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10만원만 전 가져갈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저는요 한 30억 정도 시간을 좀 드리더라도 30억 정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돈 필요하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저한테 네, 수익, 뭐 억울하게 청산을 많이 당하셨거나 아니면은 좀 절박한 일이 있다, 그런 분들 저한테 수익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수익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죄송해요, 말이 잘못 나왔네요. 자, 수익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2달러 지지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어제 나왔네요. 어제 11월 5일에 네,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좀 해드려야겠네요. 11월 6일이거든요. 오늘은 11월 6일이니까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선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이 심하거든요. 아시겠죠?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아시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메이저 코인도 따라서 올라가고요. 비트코인 내려가면 메이저 코인도 역시 따라서 같이 내려가죠. 자, 수익 코인 역시도 이 메이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11월 6일에 오늘 진짜 비트코인 겁나게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 코인도 많이 올라간 차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엄청 올라갔죠? 수익 코인 차트 보이시죠? 자, 일봉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갑자기 엄청 올라갔어요. 여기서 약간 내려가는 듯 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다 보이시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돼요. 자, 약세 보이는 수익, 비트코인 부진에 자금 조달률 감소도 겹쳤다고 하네요. 수위의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자금 조달률의 변동을 통해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불일치는 거래자들 사이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요. 수위의 단기 전망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저는요, 단기 전망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잖아요. 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기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기려고 해서 그런지 뭐 비트코인이, 뭐 수익코인도 그렇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엄청 올라가는데 그 수익코인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니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거든요. 자, 이게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밑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도박에 가깝다. 이거를 거는 것은 사실상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다시는 진짜 수위를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코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시고 이제 선물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이제 저 고점에서 숏을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떨어지면은 조금 더 떨어져서 아래까지 찍으면 그때 다시 매수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는 종종 변동성을 증가시키며 알트코인의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많은 수익 거래자들이 현재 하락을 예상하며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하락 압력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공매도 추세는 거래자들이 수위의 즉각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수익은 상승 동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러한 기대는 낮은 가격이 약세 분위기를 강화시켜 더 많은 거래자들이 공매도에 나서는 자기 성취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익 코인이 제가 이제 모든 걸 지금 다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수익 코인에 관련해가지고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수익 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도움이 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수익과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저한테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수익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요 절대 이제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실 거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언제나 돈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